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된 종목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낙폭을 조금은 키우고 있는 삼성전자 먼저 볼 텐데요. 이 시각 현재 마이너스 2.5% 수익 나오고 있네요. 퍼센트로요. 42,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일단 이슈가 있기는 했잖아요. 자기 주식 자녀분 소각 결정 이 뉴스 말입니다. 그 지난해 4월이었던가요? 자사주를 두 차례에 걸쳐서 소각하겠다는 뭐 내용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 5월에 한번 단행을 했었고요. 또 이제 다음 달에 한 번 더 남아있는 거 자사주 소각하겠다. 이유는 주주가치 환원이 목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영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아, 참 못 오르는 삼성전자의 움직임 또 오늘 보가 많네요. 주가는 언제쯤 올라서게 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아주 조금 있고요. 주가의 낙폭은 커지고 있는 그런 오후장을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챙겨보고요. 두산 밥캣 보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가지고 있던 이 두산 밥캣의 지분을 일부 매각한다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 이후였던가요? 공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지고 오늘 장 초반부터 밀려나기 시작했는데요. 7% 넘는 낙폭 기록하고 있고 32,750원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약주 가운데 종근당 한번 볼까요? 4분기에 실적 잘 나올 것이다. 이 전망 속에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승폭을 좀 반납합니다. 많이요. 일단 올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이거 매출 한 1조 클럽의 달성을 이뤄갈 수 있을지 뉴스 한번 기대 걸고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주가는 102,500원입니다. 아프리카 TV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했고 지금도 유지가 됩니다. 어제 낙폭이 컸었습니다. 7% 이상 어제 급락 마감을 했었죠. 그 방통위에서 아프리카 TV를 비롯한 그 개인 방송에 있는 후원형 아이템, 뭐 별풍선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에 일일 결제 한도를 100만 원으로 제한 두겠다. 뭐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아프리카 TV가 어제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제 한 템포 쉬고 돌아보니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네라고 투자자들이 이제 입장을 또 이렇게 좀 바꾼 모양입니다. 다르게 해석을 한 모양입니다. 4% 넘는 반등을 일단 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볼까요? 전략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KG 이니시스가 장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지금도 5%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3분기 실적 괜찮았고 4분기에도 전망 괜찮다라는 시각 있는데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6,050원입니다. 통신주들 오늘도 1에서 한 2% 정도의 상승세 통신 3사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밤 0시를 기해서 5G 서비스 상용화 얘기 나옵니다. 세계 최초 근데 상용화가 모든 고객들에게 상용화 아니고 그 기업들이 하는 그 모바일 라우터에게만 국한해서 뭐 상용화를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G에 대한 기대감이 어쨌거나 좀 커지게 되는 그런 지금 시점인데요. 다시 한번 통신주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현대차가 화두였죠. 자사주 매입 소식 전했고 지금 주가도 5% 넘는 상승으로 지수가 조금 밀려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인가. 주가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대체 왜? 오늘은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현대차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저점을 다진 건가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서인가 뉴스가 나왔기 때문인가 뭐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기도 했고요.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단연 이 종목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판단 내리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상승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2,5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22조 원 정도인 기업인데 2,500억 자사주 매입이면 적진 않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주가를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기본 개념이고 두 번째로는 회사가 현재 현대차가 싸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굳이 비싼 가격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회사에 대한 자신감이 엿보였다라는 부분이고 이로써 주주환원 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죠. 그래서 연말 배당을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트렌드가 낙폭과 대주의 순환매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군들의 저가 매수가 일단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도 근데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왔죠. 그쵸.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포스코도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조금 반등을 시도하고요. 네. 그러니까 낙폭과대 대형주의 수급이 조금 유입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그런 순환매 흐름에서 낙폭에 과대했던 현대차에 또 단기적인 수급도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오는 이슈를 보면 그 신차가 또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신차 이름이 펠리세이드인데 네. 이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네, 사전 계약이 호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첫날에 3,468대가 계약이 됐는데 이게 전략의 승리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국내 자동차 시장, 뭐 해외도 그렇긴 한데 그 세단보다는 SUV가 조금 더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활용성이 좀 높다 보니까요. 그리고 조금 어떻게 보면 비포장도로도 조금 더 잘 달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SUV 시장을 공략을 했던 부분이고 현대차의 SUV 중에 가장 성공한 게 뭐냐라고 하면 산타페입니다. 근데 이 펠리세이드가 산타페를 어느 정도 계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흥행을 노렸고 실제로 흥행을 했다라는 부분도 투자 심리 개선을 개선에 좀 도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인 주가 상승 우상향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성장이 어쨌든 정체되거나 역성장까지도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시적인 여건들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가 종료가 돼요 올해. 그래서 내년에는 자동차 판매가 분명히 어느 정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건들도 불리한 여건이고 또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렸죠. 근데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려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은 원화가 강세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면은 현대차는 아무래도 수출주니까 이런 환율에 따른 호재도 조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요인들로 올랐지만 이 추세적인 우상향이 계속될지는 좀 의문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새로운 소식들은 뭐 좋은 소식, 뭐 자사주 매입, 뭐 새로운 소식, 신차 소식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기업의 주가가 잘 가려면 본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전망이 좀 불확실하다 보니 긍정적인 점수를 참 못 받는 것 같아요. 바닥 다지고 요 며칠 올라왔지만 그럼 투자 의견은 아직까지 좋아요 주기는 좀 무리입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가격 매력은 여전히 있으니까 나빠요까지는 아니고 글쎄요 네, 정도를 드리고요. 제가 글쎄요 의견을 드릴 때는 어떤 관점이냐면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만 보유하신다 요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어쨌든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11만에서 11만 5천 원 그 정도까지는 열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신규 매수하기에 는 메리트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보고요. 다음은 아프리카 TV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크게 밀렸었고 오늘 절반 이상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제 한도 100만 원으로 제한한 거 이거 진짜 아프리카 TV에 큰 영향은 없을까요? 일단은 아프리카 TV를 보시나요? 예전에는 먹방 때문에 한번 네네. 찾아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 유튜브 잘 켜요. 네, 그렇죠. 요즘에 유튜브 시장이 성장하는 부분도 사실 아프리카 TV에 어떻게 보면 조금 위협이기는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시청 연령이 많이 다변화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컨텐츠가 좀 다양화되기는 네, 네. 확실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게임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악 방송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한 편중이 조금 높았다면 요즘엔 교육 방송, 낚시 방송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콘텐츠가 많이 도입이 되면서 시청 연령층이 이제 10대에서 50대, 60대까지 벌어지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 별풍선 규제 이슈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 작년에도 좀 제기가 됐었던 내용이고 지금 아프리카 TV도 자체적으로 하루 별풍선 결제 한도를 100만 원으로 그 맥시멈을 두고 있어요. 그런 만큼 이번 이슈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별풍선이 아프리카 TV 전체 수익의 6, 7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 이기는 하죠. 그래서 어제 주가가 떨어졌던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도는 규제되지만 유료 이용자 층이 넓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제 스마트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 모바일로 동영상을 보는데 부담이 없어요. 요즘에 그 지하철에 보시면 모바일로 동영상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또 아프리카 TV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분명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SBS와 이제 e스포츠 법인을 또 합작 설립했습니다. 요즘에 게임 시장이 또 워낙에 커지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부분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VOD 서비스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VOD를 돌려보는 데 따른 광고 수익, 이런 부분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부분들 단기적인 악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커지는 부분에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은 악재가 날 때마다 좀 저가에서는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투자 의견 당연히 좋아요라는 시각에서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도 문제 없는 거예요? 네, 지금 구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하락 추세는 일단 벗겨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중 바닥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이중 바닥은 상승 전환에 상당히 중요한 신호죠. 그래서 이중 바닥을 친 이후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 약간은 정체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 최근에 기관 수급이 어제 악재로 인해서 약간 밀렸지만 전반적으로는 우상향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앞으로의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5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뭐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프리카 TV 투자 의견 좋아요와 함께 앞으로도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통신주 보겠습니다. 연일 올 한 해 내내 이제 통신 업종 난리 났다. 이제 내년도 5G 상용화되면 진짜 이거 봐야 된다. 주가 두 배 된다. 뭐 이런 등등의 각종 좋은 얘기들만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상용화 임박했고 이제 뭐 오늘 밤 0시기에서 뭐 한다라고 또 하네요. 어떤 시각이십니까? 네, 앞서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개인 소비자가 이제 5G 폰을 쓰려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합니다. 그렇죠. 아이 5G 폰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상용화되는 것은 기업을 통한 거의 시범 서비스 개념 정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겠고요. 5G 시대가 오게 되면 통신주의 이익은 반드시 개선됩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이제 4G 대비 5G가 100배까지 빠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빠르겠지만 어쨌든 4G보다 훨씬 빠른 건 맞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콘텐츠에 대한 소비 속도도 그만큼 빨라집니다. 데이터 소모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통신사의 ARPU가 올라가는 것은 거의 당연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기적으로 보자면 뭐 사물인터넷이든 자율주행차든 AI든 5G 기술이 아마 대중적으로 많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홈만 생각을 해봐도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아마 핸드폰으로 집안에서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걸 조절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스마트폰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고 그것은 통신주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은 분명히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됐고 이익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케팅비가 예전보다는 많이 하향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KT가 최근에 그 화재 관련해서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2차 보상이 있을지 없을지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있으니까 KT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전망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3, 4는 뭐 평균으로 모두 이제 전체 그림에서의 투자 의견은 그럼 중간 정도로 갈까요? 세부적으로는 좀 달리 가고요. 네, 그래서 지금 통신주 의견을 글쎄요인데 이게 KT 때문에 글쎄요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통신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SK텔레콤도 지금 전고점까지 거의 다 왔고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고 KT가 가격 매력이 있다고 해도 앞서 말씀드렸던 노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통신주는 전망은 좋지만 접근하기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관심 있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위치에서 투자 의견은 좀 글쎄요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KG이니시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전자결제 업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 연말 소비 시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쇼핑이 증가하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편결제도 네.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PG사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KG이니시스가 그동안 많이 밀렸던 게 그 서울페이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수수료를 낮춘 영세 사업자를 위한 결제 시스템을 뭐 도입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한 부분이 악재였는데 이 서울페이는 오프라인 중심인데 이 KG이니시스는 온라인 중심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한 우려감은
과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지금 저점에서 분명히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충분히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위치다. 기술적으로도 저가 매수가 가능할 수 있는 위치고 모멘텀도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주, 성장주로서의 모멘텀은 죽지 않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KJ이리시스 오른 것이 그렇게 오래 들어서 크지가 않아요. 지금 시점에서 들어간다면 그래도 한 어느 정도 선까지 기대를 걸고 지켜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관점에서 들어간다면 소비 시즌을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그 정도로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안까지 이제 한번 보겠다라는 관점으로 매수를 하시기에 적절한 종목이 아닐까 싶고 올해 말까지 보유한다는 관점 하에서는 기술적으로 17,500원이 1차 목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그 정도 선, 17,500원 선 목표가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은 좋아요인가요? 네, 역시 투자 의견은 좋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금요일장 저희 종목을 통해서 좀 시장 정리해봤는데요. 다음 주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탑픽 꼽는다면 어떤 걸로 갈까요? 네, 오늘 좋아요 드린 종목 두 종목인데 두 종목 다 괜찮지만 굳이 한 종목을 뽑자면 아프리카TV를 탑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KJ이니시스와 아프리카TV 좋아요였고요. 그중에서 아프리카TV 내일장 탑픽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될지 안신 앵커와 함께 챙겨보시죠. 한 주 내내 올랐던 코스피가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전강 후 야외 장세를 만들어냈는데요. 지금은 주가가 2096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우위로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695선에 장을 마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 IT주가 나란히 하락하면서 지수를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통해서 그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주주가치 재고 차원에서 남아있는 자사주 전량을 태우고 배당에 집중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으로 전환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3% 가까이 내려와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호재성 재료 때문에 강한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가 FDA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았다는 호재와 함께 5개 종목 중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순 들어서 CJ E&M의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등에 나서면서 장을 마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도 오랜만에 반등을 주나 싶었는데 다시 마감 근처 와서 하락으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빨간불 켜면서 마감될 CJ E&M,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까지 살펴보셨습니다. 호가 분위기였습니다. 11월 30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계감이 잔뜩 실린 하루였습니다. 예고된 금리 인상에도 갈피를 잡지 못했으며 갈 길이 바쁜 국내 증시에 발목을 잡아냈는데요. 코스피 결국 전강 후약 장세를 연출했고요. 하락으로 전환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2097선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나마 코스닥은 마감 근처 와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마감 분위기도 그 분위기 그대로 직행을 하면서 695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나홀로 매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연출이 됐습니다. 개인이 5거래 만에 시장에 돌아왔지만 지수를 돌려세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코스닥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의 매도 확대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되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인 규모는 485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다만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대표가 연출이 됐습니다. 섹터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만에 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전통적인 금리 인상 수혜주로 꼽히는 시중은행 관련주, 하지만 무덤덤한 모습을 보였고요. 다섯 개 종목 모두 하락으로 전환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예고된 인상인데다가 금리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지기 힘들다라는 전문가 의견과 함께 매수세가 몰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섹터도 함께 살펴보시죠. 언론을 통해서 삼성 SDI가 전기차용 배터리백 공장 증설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삼성 SDI는 장중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하락으로 전환한 채 마감이 됐지만요. 기타 다른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마감했네요. 코스모 신소재, 일진 머티리얼즈,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상승불을 켰습니다.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